가자, 재동아. 어? 여기 좋지 않냐, 야외 나오니까? 좋네. 편곡의 어떤 힘보다 네. 정통 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냥 초지일관도 그대로. 3단, 4단 콤보 편곡도 참 흥미롭고 좋긴 하지만 그 본질에 가까운 편곡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신화위랑 와이비랑 확실히 다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정성을 좀 넣어서 터지는 부분은 폭발성 있게 하고 무슨 명창들 득도하는 것도 아니고 물이 되게 흙탕물이고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잔디밭이 나올 거야. 이제 가면 조금만. 아 여기 잔디밭 나왔네. 잔디밭 좋네. 조심해야 돼. 뒤에 자전거. 자기 혼자 되게 빨리 피하는 거 맞죠? 아 좋다 여기 진짜. 좋아. 내가 여기로 오자 그랬잖아. 좋아. 좋아. 아, 거의 올림픽 분위기예요. 네. 비둘기 날리는 거 보세요. 비둘기 날리는. 네. 올림픽 분위기. 아, 뒤에 공장. 예. 저게 시끄럽네. 저거만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지. 저기 공사 차량이 점점 접근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크게 라디오를 켜야 됩니다. 예? 네? 저런 그렇죠. 소리를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저걸 이겨내야 돼. 그렇지. 야, 네가 미기 잘했다. 야, 저거 지나가야겠다. 저기, 지금 제가 봤을 땐 보통 공사가 아니에요. 대공사거든요. 얼핏 보면 트랜스포머 촬영장이에요. 거의 다 털어내. 여기만 터지는 거야. 여기서 이제 관객들하고 같이 불러야지, 관객들하고. 그치, 궁, 이런 식으로 네, 궁. 크게 라디오를 켜고, 크게 라디오를 켜고, 크게 라디오를 켜고, 크게 라디오를 켜고, 예! 라디오 이거 대박인데, 이거? 차도 왔다, 돼. 이제 차 왔어, 여기까지. 네. 저거 이겨야 돼. 이런 응? 거, 이런 게, 이런 걸 이겨내야 됩니다. 예! 그게 라디오를 켜고, 다 함께 따라해요. 그게 라디오를 켜고, 다 함께 노래해요. 그게 라디오를 켜고, 예! 예! 락앤롤! 좋네. 마지막에 쫙 보내줘야 돼. 정말 좋네. 충만하다. 좋네요. 제가 산수차에 가서 물 좀 뿌리고 올게. 아 너무 덥다. 아, 차가 여기 그렇죠? 계속 서 있네. 오케이 오케이. 형옥 방향. 형옥 방향. 제가 불도저처럼 밀고 나갑시다. 불도저처럼. 네. 쫙쫙. 거기다가 너무 의외의 악기가 하나 딱 나오면. 아 내가 참 그 생각은 했다. 어제 그 들으면서 여기 나오는 간주 있죠. 약간 태평소 같은 느낌이 좀 있던데. 기타인데 기타 소리인데 전기 기타 소리가 우리 태평소 있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왜? 국악과 양 클래식한 악기들을 바이올린도 하고 바이올린에다가 앰프에다 꽂고 디스토션 걸면 되게 독특한 소리 나고. 약간 그런 느낌. 어 괜찮을 것 같아. 나의 잘못이라면 그대를 위한 내 마음의 전부를 준 것뿐인데. 아 근데 혹시 지금 어? 목이 또 비상이라 지금 걱정해요. 목은 언제쯤 좀 비상이 안 돼요? 일생 비상이에요. 그냥. 아 예, 죽겠어요. 아 또 위기를 맞았네요. 이번에는 좀 심각하네요. 지난번 경연 이후에 목소리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냥 강한 걸로 한번 항상 하는 거 있잖아. 뒤에는 좀 락이나 이제는 락은 YB가 너무 꽉 잡고 R&B는 김주환 형님이 또 너무 꽉 잡고 김주환이 우리 다 무드러가 이거 왔나보다. 이번에도 무리수를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원곡대로 가기에는 기대치도 많이 높아지셨고 그냥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일단 비장의 무기를 뒤로는 이렇게 갈아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비장의 카드보다는 진정성인 것 같아요. 내 얘기인 것처럼이 아니고 내 얘기여서 그대로 우러나와야 함께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처음 가사가 뭐지?
젓가락 뚜껑. 누나 이거 봐, 긴장했어. 긴장했어요. 벌써 긴장이야. 노래가 딱 나오니까 긴장이 딱 되네. 누나 이게 가사가. 큰일 난다니까 누나. 슬픔이 차올라서 한 잔을 채우다가 떠난 그대가 미워서. 오, 좋다. 근데 원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이 곡은 정말 그 바이브 그분들이 아주 애절하게 불렀기 때문에 애절. 이제 그게 되게 가슴이 와닿는 곡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막 또 막 빠르게 바꾸는 것도 이상한. 아, 빠른 거 하지 마. 나 이제 빠른 음악 빠른 안 됐잖아. 락 안 됐잖아. 나 락 안 들어요. 난 최대한 보컬에 집중을 하게 하자. 아, 맞아. 맞아. 보니까 너무 이 악기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누나한테 손해야. 봤더니 빼야 돼. 빼. 드럼도 빼고 베이스도 빼고 기타도 빼. 다 빼. 그래서 그냥 누나 목소리만 부각될 수 있게.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누나의 그 히트곡들을 보면 숨소리 그리고 이 떨림. 아, 맞아. 그런 거를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1절 때는 누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덤덤하게 불렀다. 2절에는 누나 울어야 돼. 어, 뭔가 이제는 알 것 같은. 시청자들을 봤을 땐 많구만 남자가. 많았어. 어. 이 정도 얘기를 들어야 돼 누나. 그렇게 안 봤는데 장혜진. 아니 술로 사는구만 저 여자가. 그런 느낌. 그 정도 같아. 누나 착각 올 정도로.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너를 거의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소름이 뭐 북받친다 그럴까요? 노래하면서 그게 나오니까 손이랑 이렇게 막 입술도 막 떨리더라고요. 긴장이 돼서 떨리는 거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이번에는 칼을 가는 게 아니고 잘 갈아진 칼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